논란이 많았던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공연 전부터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탄 숭배 등의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며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레이디 가가의 공연장 앞에서 20여 명의 고등학생과 청년들이 모여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자 공연장 주변을 돌며 땅밟기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우려해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언론에는 공연 한 달 전 성명서를 통해 레이디 가가는 공연 중에 기독교를 비하하고 관객들을 향해서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권하기도 한다며 한국교회를 향해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반대 기도회와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같은 우려와 반대 여론으로 당초 12세 관람가였던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18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조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역대 팝스타 내한 공연 중두 번째로 많은 관객이 찾은 공연으로 기록될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점점 문화가 개방적이고 다양화되면서 저마다의 뚜렷한 주관과 개성, 그리고 특이하고 선정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게현 대중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로 선을 그어 무조건 반대하는 자세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읽어내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인상만을 심어줘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교리적 기준으로서 우리가 어떤 걸 분명히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이웃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얘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반대와 비판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